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의 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.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고 비율인 거 다 잘 아실 것입니다. 그만큼 제주에는 나쁜 일자리가 다수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은 현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이 작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왔던 과정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, 나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